21번 문제부터 할 차례죠. 협회에 대한 문제인데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가장 안 중요하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제도와 협회는 내용이 많은데 반해서 한 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자, 21번 56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만 적립하면 되죠. 그런데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 여력 비율이 100분의 100이라는 것은 퍼센트로 따지면 100%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 같은 경우는 책임준비금이 약 200억 중에서 공제료가 200억 중에서 2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6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금액은 없다고 돈 안 주면 안 되고요. 항상 100% 줄 수 있도록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따라서 지금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데는 이 직업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 80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30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3번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부 지회는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총회 의결 내용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협회는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라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인가는 협회 설립 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따라서 21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보면 절대적 취소가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죠. 해부, 결의, 소양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해산, 사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때에 취소해야 됩니다. 5번은 상대적 취소 또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행정 처분에서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이유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행정 처분과 행정벌입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을 대입하면 안 되고요. 법조문 있는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정지 할 수 없는 경우는 했는데 정답은 2번이죠. 2번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돼요. 최소한 업무정지가 되려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앞에 두 번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고요. 뒤에 한 번 더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처럼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한 번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냥 과태료 처분만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협회는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됩니다. 협회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예외. 시도
지부에 시도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 이것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관청입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은 항상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 보궐선거 했죠? 그러면 남은 기간만 합니다. 새로 4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니까 새로 2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만 합니다. 디귿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리얼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예, 그렇죠. 우리 보험 들려면 만약 사망보험금 들려면 사망하고 나서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암보험 들려면 암 걸리고 나서는 암보험 가입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날 것이 확정되지 않아야 됩니다. 공제 가입하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입니다. 포상금인데요. 자,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이걸 시험에 3번 정도 계산하는 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포상금 계산하는 거 A, B, C, D, E에 대해서 갑과 을이 포상금을 받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는 갑은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A를 고발하였는데 A는 기소 여부 유예 처분 받았다. 50만 원 포상금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도 신고했다. 예, 갑만 받네요. 갑만. 먼저 한 사람만 받죠. 뒤에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C에 대해서. C 공동으로 신고했으면 25만 원입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도 공소 제기된 이상 포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못 받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고요. 즉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은 등록증 대여한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 D는 무혐의 처분, E는 공소 제기했다. D는 못 받네요.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E에 대해서만 받네요. E에 대해서 50만 원. E에 대해서 50만 원. 따라서 갑은 125만 원, 을은 7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받습니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지만 공소 제기만 됐다면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62페이지. 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예, 이건 답이 4번입니다. 공제사업 양도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 4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27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답은 2번이네요. 즉 디귿의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수수료 내지 않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도 수수료 내지 않죠.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수수료 내는 게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제교부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입니다. 27번의 답. 28번. 벌칙이 같은 것끼리 묶여진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네요. 즉 니엄만 직접거래 쌍방대리만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네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부관직상투 이렇게 했죠. 무부관직상투.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니엄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2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 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은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맞습니다. 권리관계인데 등기된 임차권은 기본 확인사항, 등기 안 된 임차권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금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를 보고 기재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다. X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완성되기 전의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죠. 거래 금액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한다고 해서 틀렸고요. 5번은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정보수 100만 원 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10만 원 더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29번에 1번이고요.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를 꼭 좀 미리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문제풀이는. 자, 30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9번에 보면은 9번에 보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보면은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했는데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요건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표준계약서 작성해야 된다 했는데 표준계약서는 없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되겠죠. 물론 당의 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회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거짓계약서 적는 경우는 행정형벌 대상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 공인회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인터넷에 질문하시는 거 보면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금지행위를 하면 1년 이하 2천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거짓계약서를 적는 건 개업공개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거래 당사자가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2천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거짓계약서,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도 행정형벌 대상은 아니다. 자, 그래서 30번의 답 4번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하여 적는다 했는데 예,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을 그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 이거 계산하는 거요. 32번 문제도 인터넷에 질문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포인트가 문제에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주택 외에 해당되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3분의 1이니까 전부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죠.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거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매매에 대한 것만 보면 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 매매 대금이 1억입니다. 그럼 0.9% 받을 수 있습니다. 9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합의된 보수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한도액이 0.9%니까 9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쌍방으로부터 각각 90만 원 받죠? 답 3번입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33번. 틀린 것은 답이 2번인데요. 개업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당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설명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 이거 경매로 낙찰받으면 시세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에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를 보수표와 보수에 보수로 다 바뀌었죠. 용어가 수수료를 보수로 바꿨습니다.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33번에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기입찰에서 매수신청 보증금액은 매수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항고보증금은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은 10분의 1에 적어놨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가격의 10분의 1.
자, 그래서 경매에서 매수 보증금은 매각 가격, 입찰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경매에서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경매 매수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응찰가, 입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민법 내용이니까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죠. 1번,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은 36번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기억에 장래의 묘소 가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니언이 틀렸네요.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했는데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언은 틀렸고요. 니얼도 틀렸네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틀렸습니다.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분묘기지라는 것은 봉분의 기저 부분인데 이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칩니다. 상석, 비석이 있고요. 봉분 뒤에 반달 모양으로 사성을 조성했다 하여 이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통념상 판단한다. 그러나 분묘기지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에. 다음은 3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위법한 맹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맹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탁자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자, 그래서 벌칙도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다. 민법은 민사특별법에서는 벌칙이 거의 출제되지 않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무효인 맹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맹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금액을 정합니다. 옛날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30이었는데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이제 위반 기간 금액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위법한 맹신탁이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과징금은 실명등기를 해도 맹신탁자에게는 과징금 30% 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맹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죠. 4번 맹신탁 약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1차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고요. 1차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1년 안에 실명등기를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은. 5번은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라고 했는데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원칙은 유효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과학계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7번에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8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이죠. 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고하면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효력이 발생하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이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거는 누가 해지 통고했어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니까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6개월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민법 임대차입니다. 지금 38번은 민법 내용인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됐죠. 38번의 1번을 보면은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입니다.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이죠. 농지는 최단기 존속기간 3년입니다. 따라서 38번의 답 5번이고요. 39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디귿에 보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격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최우선 면제는 3분의 1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주택 상가 모두 2분의 1입니다. 리얼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돼도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상가금리임대차는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하면 등기한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요. 등기를 안 하고 대항력만 갖추면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죠. 등기하면 등기한 날부터 대항력 생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했는데 인도하는 것과 배당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므로 최단기 존속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무효입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1년 예를 들면 상가를 2년간 계약했습니다. 상가를 처음에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해가지고 묵시적 갱신됐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럼 또 2년 연장되는 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이제 1년씩 연장됩니다. 1년씩. 법정 갱신되면 그 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1년으로 봅니다.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 패턴만 다 익히시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신다면 최소한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틀 안에서 출제가 되니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밖의 권리,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고요. 2번은 단 한 번만 했다면 이걸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로서 직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외국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에게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소속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 5번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X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1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 자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포함되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격증 및 등록증이라고 했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자격증은 시도의사가 재교부합니다. 줬던 자가 빼앗습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하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합니다. 따라서 3번은 등록증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해 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이죠. 기업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옛날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기업 부분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니은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2번이 디귿은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리얼은 3분의 1이 아니라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답 4번이죠. 1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파산선고 받았지만 복권받으면 복권받은 즉시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아니고요. 3번은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이라서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5번은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데 6개월 하더라도 10월 15일 되면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4번이 답이네요. 2012년 11월 15일 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지나면 2015년 11월 15일 날 벗어납니다. 10월 23일 현재는 아직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3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청에 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시도조례,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답 3번이고요. 7번은 법인의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고른 것은 답은 5번이네. 다 가능하네. 상가, 주택, 분양, 대행, 니은의 이용 개발에 관한 상담, 부동산, 그 다음에 디귿, 도배 이사업체 소개 가능합니다. 리얼의 개업 공인회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다 가능하네요. 공인중개사 대상 안 되고 개업 공인회사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5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네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4번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받죠. 교육제도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그 다음에 4번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보조원 책임 당연히 지고요. 개업공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지 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은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사장이 잘못하면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고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8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이죠.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되는 게 아니라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현업에 있는 분들은 참 합격하기 어려운데 현업에서 보면 자격증 등록증 따로 빌려준 사람은 없죠. 현실적으로 자격증 등록증 다 같이 빌려줍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등록증을 빌려줬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줬으면 자격 취소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2번이 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분사무소 휴업 신고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1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